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지난 9월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5개월 만에 또다시 평당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전을 비롯한 지방 아파트 가격의 오름세도 감지됐는데요.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 7%대를 터치했다는 소식이 이어지는데도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배경 과연 뭘까요? 자세한 내용들 집중 진단을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부동산 시장 논의하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한문도 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제가 모두의 지난 9월 전국 아파트 가격이 조금 오름세를 탔다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가격동에 어떤지 오름세를 타고 있는 건지 서울 전국 과연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오늘 발표된 내용 잠깐 김인만 소장님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오늘 발표된 내용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체 부동산 조사 기관 조사에서 발표하는 기관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 네. KB부동산이 있고 부동산 알리리사가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이 있는데 예. 오늘 발표된 내용은 KB부동산 이야기입니다. KB부동산이 네. 예. 9월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추이가 보면은 5개월 만에 3.3제곱미터당 우리가 평당이라고 하죠. 2천만 원 넘었다라고 나오고요. 서울은 4,700만 원으로 5개월 만에 2천만 원 다시 넘었다라는 게 이제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상승세다 이런 뉴스인데요.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약간 좀 공감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KB 통계를 보면 좀 늦게 반영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조사 지역이 굉장히 넓고 표본 수가 많기 때문에 예. 골고루 이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반영 결과가 나오는 것 같고 최근 저는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항상 숫자 하나하나에 우리가 너무 일일비하지 말자. 예. 0.01 오르고 0.01 내리고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이를 항상 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추이. 예. KB부동산 또 추이를 보면 상반기는 회복 속도가 좀 빨랐습니다. 예.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올라가는 속도가 좀 빨랐는데 최근에 플러스로 전환은 됐지만 그 상승폭은 굉장히 좀 둔화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부동산원 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6월 정도 한국부동산원은 6월에 플러스로 전환이 됐는데 역시 추이를 보면 상반기는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가다가 최근에는 주춤주춤 이번 주는 뭐 0.01 올랐다가 뭐 다음 주는 0.01 내려갔다가 지금 왔다 갔다 보합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9월 통계라고 했는데요. 보통 9월. 우리가 계약을 하면 30일 내에 실거래 신고를 하기 때문에 9월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 8월 정도, 7, 8월에 계약된 물량이 저는 좀 반영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 최근에 현장 분위기를 보면 조금 분위기가 한풀 꺾였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매매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현장 부동산들 방문해서 물어보더라도 분위기가 상반기하고는 좀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실거래가 추이를 보더라도 우리 뭐 잠실에 엘스 리센츠 아파트를 보면 잘 나갈 때 전용 84가 27억 최고가 거래가 되다가 작년 말에 한 19억 정도 거래가 됐었고요. 최근에 23억, 24억 수준에서 약간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최근 눈에 띄는 게 또 하나가 저는 청약시장은 우리 청약시장. 분위기 좋다. 그런 얘기 계속 많이 했었거든요. 예. 계약금 10%만 내고 3년 후에 입주하니까 3년 동안의 고정 분양가가 나중에는 올라있지 않을까. 투자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메리트 있는 시장이기도 한데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다고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높았는데 최근에 분위기가 왜 달라졌냐면 지난주에 그 공공분양 브랜드죠. 뉴홈 3차 사전 청약이 마무리가 됐는데 예. 헤드라인만 보면 아 높게 나왔다. 뭐 토지 임대부 마곡 10-2 블럭이 69.4:1이 나왔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예. 평균 경쟁률이 18:1 정도 나왔거든요. 이게 18:1이 높게 나오긴 했는데요. 6월에 2차 사전 청약했을 때가 그때 경쟁률이 48.4:1이었습니다. 6월보다 유험 경쟁률이 3분의 1로 떨어졌는데 청약 경쟁률도 그렇죠. 떨어졌다. 뭐 단지별로 입지 경쟁력이 약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하남 교산 3기 신도시에서 가장 인기 있는 블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분의 1 토막 정도 났고요. 청약 불패라고 불리던 서울 또는 광명, 뉴타운 이런 지역에서
고분양가임에도 계약률이 잘 나왔는데 최근에 미계약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 그래서 믿었던 청약시장도 미묘한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예. 통계 헤드라인만 보고 아,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 넘었다.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하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튼 발표된 KB부동산 자료를 토대로 리얼투데이가 분석을 한 결과 이제 지난 9월 통계 전국 평당 2천만 원 서울 아파트값 평균은 4,694만 원인데 실제로 이 통계는 8월 뭐 이런 정도의 실상이고 지금 10월쯤에는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다 꺾였다 청약 경쟁률도 떨어졌다는 게 우리 김 소장의 현장 분석인데 역시 현장에 밝은 우리 한분도 교수님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아, 예. 이 평균 아파트값 추이가 보시면 공통적인 게 어떠냐면요 발표하는 시기가 이게 매번 보던 게 아니잖아요 예. 뜬금없이 최근에 지금 이게 떴단 말입니다. 매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뜬금없이 네, 매번 하는데 기자분들이 기사를 잘 안 싣죠. 그게 뭐냐면 떨어질 때는 안 싣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분위기의 어떤 갭이 실제 거래의 표본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새 뭐 한국 부동산 통계도 자꾸 뭐 수색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통계 조작 의혹으로. 네. 조작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왜곡 현상이죠. 허위 좀 과장된 것들. 그런 것처럼 KB도 표본에 대해서 명료하게 실제로 제가 거래된 거를 보면은 뭐 3억, 2억짜리 아파트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아파트 거래를 지방 거를 갖다가 포함을 어느 수준까지 했는지 표본이. 표본은 주로 이제 뭐 500세대, 300세대 이하는 잘 안 취급하는 것 같고 천세대를 기본으로 하고 이상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대단지의 비율이 전국적으로 따지면은 똑같은 아파트 중에 30%도 안 되거든요. 대부분이 300, 200, 500, 600이 많은데 아. 이 표본을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뭐 편차를 두긴 하지만 그 부분이 명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전문가들 다시 모여서 이것이 과연 우리 정확한 통계 수준에 근접하는지 신뢰성을 다시 한번 체크해봐야 되고 KB 부동산의 경우죠. 그렇죠? KB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기관. 예를 들면 예전에 부동산 1, 2사에서 아파트 평균 매매 거래가 뭐 10억 이렇게 몇 년 전 얘기예요. 한 5, 4, 5년 전. 그때 조사해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또 이렇게 한 부분만 이 일반화시켜서 마치 모든 집값이 오른 것처럼 그러면 이 뉴스를 보신 시청자 중에 우리 집은 떨어졌는데 우리 동네는? 이런 분들은 이게 전혀 체감이 안 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고 네. 결정적인 거는 또 이 대전 같은 데 같은 경우도 보면은 네. 지방 뭐 이런 부분도 같이 실어놨어요. 실어놨는데 네. 3천 원 오른 거를 또 기자분들이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랄까요? 그 어떤 우리가 고객 유인 행위 이런 어떤 양상을 좀 띄어서 이게 참 네. 보기 씁쓸합니다. 네. 3천 원 오른 걸 가지고 대전 아파트가 오름세가 유의미하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이 과연 공정과 상식과 또 투명성 뭐 이런 또 객관성을 따져볼 때 이게 객관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사실 좀 저는 100% 담보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기사의 수사님 말씀처럼 일일비할 것이 아니라 요새는 또 지역별로 차등화가 예.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좀 같이 감안해서 시장을 보셔야지 이런 기사가 떴다고 이게 주기적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어떤 소재를 하나 바꿔가면서 네. 뭐 신고가 나왔다는 기사 나온 다음에 그 다음 주는 이런 기사 나오고 이런 형태가 아마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느낌도 좀 들어요. 저는 솔직히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토부에서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좀 손을 댔으면 좋겠습니다. 통계, 부동산 통계의 표본이 좀 공평하지 않고 그 가격 상승이라든지 하락 이런 거에 아주 미세한 변화를 일부에서 조금 너무 과대하게 이렇게 보도하는 게 아니냐 약간 그런 이제 네, 제가 추원 하나 드리면요. 제가 지금 이번 주 이제 요건데요. 이번 주 상황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 주 주간 매매 가격이 다 오른 거로 떴어요. 이제 KB나 한국부동산원이나 아, 지난주 목요일날 발표된 네네, 그 통계가 그러니까 저저번 주 거죠. 지난주. 예. 그 내용들을 실거래를 제가 다 일일이 서칭을 해봤습니다. 해봐가지고 그냥 단순 평균, 단순 평균을 하니까 하락은 마이너스 7% 거래된 예. 것들이요. 상승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2%가 더 하락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표본의 어떤 기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5% 오른 것만 다 취합을 하고 마이너스 7%인 것들을 어느 수준으로 가중치를 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이렇게 민감할 때는요. 네. 네, 이 부동산 통계에 대한 그렇지 않아도 신뢰성이
의문을 사고 있었는데 두 분도 상당히 통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좀 하시네요. 거래 동향은 어때요 지금? 거래 매물 이런 거라든지 안 팔리고 쌓이는 매물이 어떻다든지 이런 건 어떻습니까? 저는 거래량도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제 거래량을 보면 뭐 전국 거래량,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나오는데 예. 전국은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요. 지역마다 이제 편차가 있어서 저는 이제 항상 그래도 서울이니까 서울이 이제 항상 표준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지금 그래프 보이시죠? 서울하고 이제 전국 거래량. 네, 경기하고 네. 이제 서울이네요. 네. 거래량이 나오는데 항상 제가 추이를 보라고 하잖아요. 나무를 보지 말고 이제 숲을 보자고 하는데 쭉쭉 늘어나죠. 1월부터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1월 거래량이 1,400건이었습니다. 작년 12월 거래량은 800몇십 건이었고요. 네. 늘어나는데 추이가 쭉 늘어나다가 결국에는 어디서부터 이제 이게 걸리냐면요.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400건이었습니다. 네. 3,000건 넘어섰는데 지금 9월까지도 3,000건대입니다. 3,000건대에서 박스권에 갇혀버렸어요. 이게 만약에 대세 상승이라면 한 4,000건, 5,000건 이렇게 추이별로 보면 올라가줘야 되는데 예. 3,000건에서 묶여버렸고요. 10월은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10월이 떨어진 거로 보이는데 아직 지나가지도 않은 통계를 가지고 숫자를 보고 이제 하락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지금은 저기 10월의 경우에는 23일까지 10월 그렇죠. 23일이고 우리 실거래 네. 기간을 따져보면 10월이 지나더라도 10월 거래량이 계속 포함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10월을 빼더라도 9월까지 통계를 보면 그냥 6, 7, 8, 9 계속 수평선 보합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승으로 쭉쭉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는 점은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더라도 알 수가 있고요. 최근에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 그러니까 매물이라고 하죠.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는 그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네. 75,187건으로 나왔습니다. 2020년 10월 이제 집계를 했는데 이 조사기관에서 예. 2020년 10월 이래 최대치라고 합니다. 아, 이게 서울 무슨... 아파트 안 그렇죠. 파이고 쌓여 있는 물량이 7만 5천 건을 넘다. 이게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매물이 누적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예. 집값이 계속 상승할 때에는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지 않으면 나중에 집값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게 가장 저렴해라는 심리가 작동이 되는데 누적이 된다는 얘기는 매수자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매수자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 지금 가격을 내가 따라가기는 부담스럽다. 1월 정도 가격이면 괜찮겠지만 예. 1월에서 반등한 가격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거고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려면 결국에는 금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올 우리 상반기만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은행 쪽 관계자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하반기 또는 말 정도 되면 12월 정도 되면 금리 인하가 살짝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 섞인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예. 최근에 만나보면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금리 인하는 고사하고 내년은 과연 금리 내려갈 수 있을까? 그것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관망으로 돌아서고요. 집을 팔려는 매도자 입장에서는 집값이 더 올라갈 것 같으면 매물을 회수하죠. 그런데 그렇죠. 지금 매물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아 이게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거예요. 그러면 금매물이라도 1월, 2월 정도 가격으로 떨어뜨리면 당연히 거래가 되는데 그 가격으로는 또 내리기는 싫습니다. 아직 바닥을 찍고 일단 반등에 성공했기 때문에 올랐는 호가대로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 집주인들은 매수자들은 따라오지 않는다. 예. 지금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물은 계속 누적이 되고 거래량은 3,000건대에서 금매물 위주로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0월 물론 10월 한 달 통계는 아니지만 아까 통계를 예. 보니까 굉장히 적네요. 아주 확 꺾인 예. 감이 늘어나는데. 아까 그 그림 보시고서 이제 예. 아직 앵커님도 아직 10월 거래량은 11월 말까지 신고를 하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추정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매달 20일이 됐을 때 수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1년, 2년째 계속 오.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 수치에다가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20일 정도가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럼 남은 기간이 40일이잖아요. 곱하기 3 하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20일이 두 번 더 있으니까. 아. 네, 3을 하면 숫자가 나오죠. 355 나옵니다. 그러면 경기로 하면 한 6천 건. 네, 네. 너무 서울은 적죠. 그래도 적죠. 1,500건. 네, 그 적죠. 근데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 20일부터 다음 달 10일 사이에 신고가 조금 더 가중치가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통 5배에서 8배 사이를 계속 추정을 해보거든요. 아. 곱하기를. 예. 실제 날짜로는 2배, 3배 수준이지만
다섯 배를 검토한 결 다섯 배를 곱해보니까 다섯 배를 곱하더라도 네, 한번 해보니까 3,300에서 700건 사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전달보다 무조건 하락할 수 있다는 게 좀 보이는 거고요. 예. 전국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이 선이 완전히 꺾이는 추세로 방향은 틀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어떤 대출 금리에 대한 스탠스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하고 이 거래량의 어떤 수요가 지금 상반기에 많이 땡겼잖아요. 대출로. 그럼 나머지 분들은 실제 가격에서 돈이 더 늘었어야지 소득이 늘어 따라붙는데 회복된 가격을 아시는 바와 같이 가처분 소득이 줄었어요. 소득이. 물가는 오르고. 그럼 돈이 더 적은데 어떻게 지금 집값은 아까 우리 첫 질문에도 나온 것처럼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살 수 있는 여력이 더 적어지잖아요. 그럼 결론은 이제 갭이 더 벌어져서 지금처럼 거래량이 더 줄어들 것이고 우리가 2022년 초에 목도했던 거래량이 줄다가 중반기 하반기 들어서면서 확 꺾였잖아요. 그 현상이 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신호들이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 좀 보수적으로 대처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가 줄어드는 것은 뭔가 가격 하락의 전망이 많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대처하라. 그런데 네. 상반기에 은행 돈을 빌려서 집을 산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분들은 좀 가격 상승의 기대감을 높게 가지고 있었던 분들인가요? 일단 상반기만 보면 작년 12월, 올 1월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거의 뭐 바닥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정도 수준을 잡는데 작년 12월, 1월 가격이면 사실은 괜찮습니다. 저는 그 가격에 들어가신 분들은 걱정하지 않아요. 고점 대비 30% 정도 떨어졌으면 반등을 하다가 좀 조정이 되다가 설사 나중에 더블 딥이 오더라도 그 정도 수준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는데 자금 얘기되고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괜찮은데 예. 지금 문제는 1월 가격이 아니고요. 거기서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고점 대비 한 70% 정도, 100이라면 70%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85, 90% 수준까지는 올라왔거든요. 이 수준을 지금 이제 굉장히 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게 과연 전고점을 뚫고 110, 120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 정책 대출 정책이 약간 스탠스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그걸 잘 못 느끼고 있는데 뭐가 바뀌었냐면 항상 정책은 대출을 묶고 풀고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거든요. MB정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12월, 1월은 워낙 집값이 빠르게 떨어졌기 때문에 강남 3구, 용산구 빼고요. 뭐 전매 제한이라든지 모든 규제들을 다 풀어줬고 이제 반등, 기술적 반등에 성공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해야 되니까 50년 만기 상품을 이제 없애고 40년으로 갔고요. 특례보금자리도 일반형 없어졌죠. 9월 26일자로 없어지고요. 내년 1월까지 우대형만 남았는데 이게 대출을 규제한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 뉘앙스를 보면 이게 대출 규제로 돌아선 거거든요. 구매 능력을 지금 다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구매 능력을 좀 풀어주면 오히려 거래하기도 좀 도움이 되겠지만 금리는 올라가고요. 금리가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지고 우리 5월, 6월만 하더라도 상당금리가 뭐 하단금리는 3% 후반대까지 나왔었고요. 상당금리도 5%대였는데 지금 슬금슬금 올라가지고 하단금리가 4% 중반대 정도 상당금리는 7% 뭐 8%도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런 금리 인상과 대출 문턱이 높아진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존재하기 때문에 올라오는 가격에 대한 뭐 피로감 여러 가지가 누적이 되면서 최근에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주택 수요 매수 심리가 좀 줄고 그것은 은행 대출 규제도 조금 정책이 바뀌어서 규제 쪽으로 바뀌었고 금리도 지금 슬금슬 올라서 수요를 줄이는 요인인데 집값이라는 게 이제 수요와 공급의 어떤 균형점에서 이루어지는데 수요가 줄어드는 측면은 여러 통계를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그러면 공급이 계속 늘어나면 가격이 계속 떨어질 텐데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은 어느 정도 신뢰감이 있습니까? 공급이 뭐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요는 줄지만 공급도 주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시장의 생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민간과 공공으로 좀 나눠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이런 시기를 대비해서 항상 공공은 안정적인 주거 정책을 위해서 공공 택지를 미리 마련해 놓고 이렇게 민간 건설사나 민간에서의 공급이 부족할 때가 지금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공공 분양을 보충을 해줘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유지하는 게 이제 국가
뭐 국토교통부의 정책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9.16 대책에서 발표를 했죠. 근데 물량은 적습니다. 270만 호 계획에 맞춰보면은 1년에 50만 호씩 나와야 되는데 단 산술 통계로는 뭐 지금 뭐 20만도 지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또 뭐 신규 택지도 만든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물론 이 얘기는 초반에 작년에 좀 주택가격이 급락했을 때 국토교통부에서 표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 이 정도면은 공급을 좀 조절을 해야겠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공급의 조절 수준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하고도 남을 어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상당히 안 하고 있다고 좀 봅니다.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정부가 안 하고 있다? 안 하는 게 하고 있는데 원래 할 수 있는 능력이 50만 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네. 한 15만 원, 20만 원 정도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20만 원조차도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가을하고 내년 초에 물량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나마 이게 이제 숨통을 트이는 역할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공공택지 벌써 물량이 한 120만 원인데 그중에 지금 20만 원이면 5분의 1도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수치를 볼 때는 정부가 좀 더 좀 적극적으로 공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네. 네. 공급 부족에 대해서 일부 이제 언론이나 그 보도에서 내년 서울 뭐 입주 물량 부족하다, 2만 예. 8천 호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드리면 그 발표가 나온 게 9월 초인데요. 예. 그게 이제 계속 지금도 뭐 다시 한번 재탕하면서 기사들이 가끔 나오는데 그거 뭐 전형적인 이제 그 친시장적인 언론들의 어떤 패턴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급 부족이 있다가 다시 그 시점에 갔을 때 실제로 가보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는 거의 뭐 40%도 안 됩니다. 30%밖에 안 됩니다. 데이터상. 이건 뭐 나중에 말씀드리고 지금 서울에 2만 8천 호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후년을 볼게요. 2025년은 6만 2천 호입니다. 그 계산으로 하면. 2월 달에 발표할 때 서울에서 서울시에서 발표했습니다. 그 인허가 과정과 착공, 준공, 공사 관계를 다 파악해가지고 입주 예정 물량을 발표를 했어요. 2024년도, 5년도의 부분에 대해서. 2024년도에 3만 8천 호, 2025년도에 5만 2천 호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예.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둔촌중공 있지 않습니까? 네. 둔촌중공이 만 세대 좀 넘잖아요. 그 둔촌중공의 입주가 연말이나 연초예요. 2024년 연말이나 2025년 초입니다. 근데 그 수치를 만약에 2025년 1월로 옮기면 2024년에 3만 8천 호가 많이 빠지니까 2만 8천 호로 줄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기사를 보면은 내년에 물량이 좀 적은 것 같죠. 왜 평소에 한 3만 5천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하니까 그게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 만 호를 뒤로 옮겼잖아요. 네. 그러면 2025년도는 5만 2천 호인데 원래 6만 2천 호로 두 배 수준이에요. 강동구 둔촌을 그쪽으로 포함시키면. 예, 2025년 초로 옮겨버리면.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하면 평균이 4만 5천 호 수준이잖아요. 그럼 기사가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도 공급 부족에 대해서 경고는 커졌다고 하는데 이 현재 입주 물량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이거는 3년, 4년 뒤의 얘기를 그렇죠. 지금 마치 내년, 후년에 난리 날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네. 일반 수요자들한테 좀 혼동을 줄 수 있는 어떤 팩트이기 때문에 우리 기자분들이 내년, 후년치 같이 해서 보도를 해주시면 좀 더 시장에서 좀 받아들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통계가 조금 공급을 과소해서 너무 적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입주 물량이 올해 40만 호입니다. 예. 내년에 35만 호 충분합니다. 입주 물량 네. 올해 40만, 내년에 35만? 5만 호. 네. 그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아 그럼요. 충분하죠.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자재가 올라서 민간 분양 아파트 분양이 제대로 안 된다. 그건 이제 착공을 안 한다는 얘기인 거죠. 네, 착공도 훨씬 줄었다. 네, 그러니까 내년 후년까지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3년 뒤를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2년 뒤로 얘기를 하니까 내년도 힘들다고 얘기를 하니까 기사가 좀 너무 과장됐다. 아, 내년은 그렇지 않다. 한 3년 뒤 정도 지금 착공. 그럼 그럴 가능성이 좀 있죠. 네. 그래서 정부가 공급 대책을 발표한 것이고 그럼 정부의 공공 분양 물량이 3년 뒤에 입주 물량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늦습니다. 갭이 한 1, 2년 늦어요. 그런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도 뭐 1, 2년만 뭐 실수요자나 투자자 1, 2년 앞만 보는 게 아니라 상당히 장기적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뭔가 3년, 5년 후에 집값이 오를 것 같다. 그러면 닥쳐서 하는 것보다 미리 움직일 가능성. 그러니까 공급은 지금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우리 한 교수님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달리하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공급 부족을 크게 안 해도 1, 2년 후는 괜찮다. 1, 2년 후. 뭐 저는 공급 부족, 물론 공급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수요가 워낙 많고요. 서울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수요가 많은 거 아닐까. 서울은 수요가 넘치기 때문에 항상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라는 저는
인정합니다. 서울은 예. 인정하는데 생각해야 되는 게 자꾸 공급 부족 프레임을 저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 자꾸 공급이 부족해. 입주 물량이 부족해를 한 5년 정도 지금 계속 이걸 울고먹고 있는데 저는 왜 울고먹고 있냐는 표현을 쓰냐면 그러면 언제는 공급이 충분했냐는 거죠. 서울 기준에서. 서울은 항상 부족합니다. 2012년도도 부족했고요. 네. 지금도 부족하고요. 앞으로도 부족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노력을 하지만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면 입주 물량이 또 나오지도 않아요.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네. 그러면 자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 서울 집값이 무조건 오르느냐. 과거 사례를 보면 물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거는 맞고요. 좌표를 찍고 보면 더 많이 올라 있는 거는 맞지만 떨어질 때는 떨어지거든요. 2010년, 11년, 12년은 왜 떨어졌을까 생각해 보면 또 아이러니하게 2018년, 19년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서울 아파트 가격. 우리 많이 올랐는 거는 다 100% 공감하는 부분인데 그때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가장 많았거든요. 10년 내에 4만 7천 호, 4만 6천 호 정도 남았음에도 집값은 올랐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입주 물량이 모든 공급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우리 앞서서 매물 이야기 했었잖아요. 아무리 입주 물량이 부족해도 집주인들이 집값 떨어질 것 같아서 매물을 많이 내놓으면 공급 과잉입니다. 반대로 입주 물량이 아무리 많이 나온다고 해도 서울에서 만 호 더 나와도 집주인이 집값 오를 것 같은 아니면 양도세 규제 때문에 매물을 회수하게 되면 매물 잠금 현상이 생기면 공급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혼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입주 물량 하나만 보고 부족해 안 부족해를 가지고 따지니까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입주 물량 부족하면 무조건 집값 오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안 오릅니다. 안 오를 수도 있고요. 오를 수도 있는데 입주 물량은 그냥 꾸준히 우리 착공 물량 부족하니까 공급 대책 나왔으니까 꾸준히 하면 되는데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꾸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LH가 올해 공공 분양 계획이 8만 8천 호였거든요. 지금 8월까지 9월까지 목표가 6천 호 정도 달성했거든요. 발표된 거라도 좀 제대로 하자. 추가 발굴보다는 저는 꾸준하게 발표된 거라도 열심히 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투자 심리, 우리 심리적 안정을 준다면 그렇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3년, 5년 후에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발표된 것도 제대로 못할 것 같은 걱정, 그래서 그렇죠. 공급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은 걱정을 시장에서는 하고 있지 않나. 걱정은 하고 있지만 저는 지나치게 걱정하지는 말자. 그게 하나가 모든 걸 결정하지 않는다. 금리. 정책, 그렇죠. 국내외 경제 상황 모든 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하나만 보고 저는 모든 걸 결정 너무 불안해하지는 말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공급 측면 그렇고요. 지금 금리,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한때 연 5%를 넘어서서 앞으로 고금리가 계속될 거다 뭐 이런 이제 전망이 많잖아요.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이 기준금리 미국의 10년짜리 국채 5% 넘어선 것. 이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이거는? 뭐 벌써 나타나고 있지 않나요? 일단 국채금리가 오르면 뭐 우리나라 국채도 오르고 은행채나 회사채도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은행들이 자금이 약간 유동성 부족으로 은행채를 많이 발행했잖아요. 정부에서 은행채 발행 규모도 또 확대해줬습니다. 일단 자금 뭐 유동성이 약간 조금 모자르다 보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은행채 가격도 오르겠죠. 왜냐하면 그 은행채를 사주는 사람이나 국채를 사주는 사람은 일반 기관 투자자나 투자자 입장인데 그분들 입장에서 은행채가 4%인데 국채금리가 5.2%면은 그걸 사겠죠. 그럼 은행채가 안 팔리면 자금을 조달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더 올라가야겠죠. 그러면 은행채 조달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아시는 조달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금리는 대한민국의 기준금리와 상관없이 그냥 또 동결한다 할지라도 시장금리는 또 올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대출 받으신 분들이나 앞으로 대출 받으신 분들한테는 대출금리가 좀 긴축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요의 감소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장기화가 됐을 때 이제 시장이 이제 조금 충격이 점점 커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당장은 없지만 이게 이제 1년 정도 간다. 그럼 시장에서 수요가 감소하는 효과가 이어지게 되면 현재도 주택가격이 너무 오버화돼서 높다고 판단한 수요자들이 더 이상 사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당연히 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나리오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 5%, 국고채 5%의 부동산 시장이 거의 충격을 굉장히 줄 정도, 그 정도의 지금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뭐 충분히 충격을 줄 정도 수준이고요. 앞으로가 더 걱정인데 저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걱정이거든요. 내년이 더 걱정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든 네.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뭐 가장 실직하게 되면 신용대출도 받고요. 있는 퇴직금 가지고 어떻게든 버텨보는데 진짜 위기는 1년, 2년, 3년 버텼는데도 답이 안 나왔을 때 진짜 위기가 오거든요. 작년부터 위기는 시작이 됐고요. 작년, 올해 어떻게든 버텨보는데 내년, 후내년까지도 이 고금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금리가 더 올라간다면 대출 받은 분들 아마 상당히 힘들 겁니다. 신용대출 받은 분들도 힘들고요. 버티다 버티다가 어렵게 된다면 결국엔 저는 항상 더블딥 가능성 염두에 두자고 생각을 하는데 더블딥이 금방 오는 게 아니라 버티고 버티다가 안 될 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때고요. 현금 좀 비중을 좀 높이고 지금 투자 내 집 마련 실수요자들이야. 자금이 충분하고 내 집 마련 필요하신 분들은 필요해서 하니까 괜찮은데 투자 목적이라면 저는 현금 비중 높이고 당분간은 좀 관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금리 동향과 부동산 시장의 영향 분석 여기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문도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